네, NCT 127 yes, yes. 정규 OG 백체크 뮤직비디오 리액션 팩트를 체크하라. 에이오 이후로 9개월 만에 네. 저거 네. 누구게 해줘. 플레이. 바로 보자. 와, 바로 시작을 지구 밖에서 시작하네. 와, 와. 아, 누구야? 어벤져스? 그래비티. 진짜 쉽지 않아. 와. 와. 마크. 마크. 닌자 공기 아니야? 진짜 큰 거야. 어떻게 안 돼? Yeah, iconic mode. Yeah. 오, 전개. 충전되네. 말을 또 안 돼. 근데 진짜 살짝 짜릿해. 어, 배트맨 그거네. 이거 뭔지 알아요? 아니, 아니. 오, 둘이 엄청. 뭐야, 배우야, 진짜. 오, 야, 대리미네. 예. 별로였잖아. 너가 내 모나리자. 어, 어, 뒤에 올라오네. 뭐야. 약간 대현이가 이런 슈트를 입으면 뭔가 그거 같아. 아, 킹스맨, 킹스맨 같아 그냥 모든 걸. 아, 야 우리가 베이징 역수잖아. 영화. 아니 옥수 재능 뒤에 옆이야. 어 세인이 형. 아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오. 오. 우와 저분들 뭐야? 콜콜. 오이. 아 멋있네. 콧물이 생겼어. 너무 멋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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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콥터가 미니어처가 됐네. 에이 오이 존버크는 확실히 뭔가 와 차타 누가 운전했어? 와, 누가? 내가 운전했어. 아 저게 그 있던 하이엔드? 아 어, 맞아. 아우. 너 하늘에 떠 있는 거야? 어 그렇게 안 보이네. 어 하늘. 약간 그 조인성 선배님 느낌이네. 아 조인. 어. 아 그러네 약간. 어. 아, NCT 127 무빙이네. 진짜 거북이. 퍼스 같다. 대기야. 쟤는 살 빠졌어. 와, 여기 그래도 분무가. 와우. 난 여기 멋있는 것 같아. 아, 뒤에. 아, 뒤에 CG가 있네. 맞아, 아, 원래 있네. 없었어. 그런 뒤에. 와, 이거 여기 멋있어. 오이. 아 이걸 하고 있었구나. 맞아 맞아. 아니 왜 이렇게 시트럭 비켜서 하고 있었는데. 와 이 대기업 근데 멋있다. 근데 약간 배트맨 느낌도 있어. 이 팩트체크의 뮤직비디오의 의미는 일단 서울이 있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애들의 세계관이 또 굉장하잖아. 그래서 뭔가 저런 건물들도 약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뭉개지고 뒤로 가고 위로 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약간 어, 그 닥터 스트레인지 그 뭐라고 하지? 메타버스, 아, 멀티버스. 아, 그거 말고 그 있잖아. 아 뭔 줄 알아? 뭔지 알지? 그래서 어. 그 스파이더맨이랑 싸울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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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그러잖아. 내가 혹시나 모를까 봐 얘기해주고 싶은 게 우리가 빌딩 옆이야. 네, 건물 외벽. 외벽이야. 외벽. 네. 아... 앞이에요. 맞아, 저게 어, 저게 유리야. 어. 네. 근데 형들이 진짜 몰랐겠지만 뮤비에 NCT 127의 그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알아요? 뭐? 아, 일단 네오안 뮤직, 그다음 컬처 문화 한복, 그다음 테크놀로지 어, CG. 나 그거 진짜 얘기하려고 했어. 다 들어가 있어. 뭔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번에 뮤비가 이게 다 들어가 있어. 127이 약간 뜻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 와우. 아 나는. 그 어쨌든 그 2절부터 그 반전이 되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전체적으로 그 캣워먼 배트맨 뭔지 어? 알지? 나는 도영이 나올 때 느낌이야. 진짜 그 도영이 파트에서부터 전환되잖아. 맞아 맞아. 근데 약간 전우치 약간 강동원 아. 선배님 같았어.
건우치 아. 진짜 오랜만이야. 그치, 맞지, 진짜 재밌지? 재밌게 봤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저희 NCT 127 다섯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 Fact Check 뮤비 리액션을 해보았습니다. 박수! 일단 너무너무 오랜만에 하는 컴백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스! 축제 바이브잖아요. 찍을 때 좀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다녔던 게 좀 재밌었어가지고 서울 견학단이 우리 헤어져 이제 음식도 많이 먹고 우리 아, 네. 아주 추억을 네. 좀 많이 좀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 네, 백체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백체크 당했어.